일병 비행기 스케줄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가 어떤 게 주어지냐면 일주일 동안에 요일별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별로 도착하는 비행기 정보가 주어지고요. 해당 요일별로 연결일 정보가 주어지면 이제 그두 개를 토대로 해서 비행기 출발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조건을 보도록 할까요? 비행기의 출발 요일은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도착 요일에서부터 연결일 LD죠? 링킹 데이 같아요. LD만큼 더해서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가. 그러면 그리고 화요일에 연결일이 3일이면 화요일에서 3일을 더한 금요일은 출발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요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열 변수를 쓰는데 7개를 쓰겠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만약 일요일부터 하면 토요일까지. 0부터 6까지를 인덱스 값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1부터 7까지 쓰는데 여기서는 0부터 6까지 썼네요. 그래서 0은 일요일, 1은 월요일, 6은 토요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4개의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WA는 도착이죠. 도착. 도착한 비행기가 있다 없다 나타내는 배열 변수고요. 만약에 WA의 1이 0이다. 그러면 일이 뭘까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도착한 비행기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일이면 있다고요. LD는 요일별로 연결 날짜를 의미합니다. LD5E 이건 뭐냐면 금요일, 5가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연결일은 2일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WD는 departure에서 이제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WD3 equal 1 하면 3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출발 비행기가 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WS는 요일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보관하는 배열 변수인데, 예를 들어서 WS0은 1, 그러니까 0은 일요일을 뜻하죠. 그거에 대해서 1이라는 이제 문자 스트링을 얘가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월에 대한 거, 토에 대한 부분은 여섯 번째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는 인덱스로 0, 1, 2, 3, 4, 5, 6까지 가고요. 배열 점자 i의 값은 따라서 0부터 6까지 모두 7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WAI는 i번째 요일에 비행기가 도착했으면 1, 도착하지 않았으면 0을 갖는 거고요. LDI는 i번째 요일에 연결일을 나타내고요. WDI는 i번째 요일에 비행기가 디파처 출발하지 않았으면 0, 출발할 예정이면 1을 나타냅니다. WSI는 i번째 요일을 나타내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1, 월, 화, 수, 목, 금, 토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알고리즘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i번째 요일에 어떤 비행기가 도착했고 그 i번째 요일에 연결일 LD 값이 있다면 이두 개를 더하면 출발 요일이 돼서 이 출발 요일에 출발할 비행기가 있다는 것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더하다만 보면 아까 보니까 1, 월, 화, 수, 목, 금, 토, 1, 그래서 0부터 6까지 쓴다고 그러는데 6보다 큰 값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로 나눈 나머지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i가 4죠. 목요일에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목요일에 연결이 3이래요. 자, 목요일에 비행기가 도착했기 때문에 WA4가 아니고요. WT4가 아니고 WA4가 됩니다.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WA 4가 1이죠. 그런데 연결일이 LD4가 3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더합니까? 4 더하기 3을 해야 되죠. 4 더하기 3은 7이 되는 겁니다. I 플러스 LDI. 근데 7은 없었죠. 그래서 나머지, 7로 나눈 나머지 모듈라 J7 하니까 0이 돼서 바로, 출발일, 일요일 출발하는 게 있다라고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서대 마지막에 가서 이 출발일에 관한 정보, WDJ 값을 다 뒤져서 이 값이 1이면 출발할 비행기가 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1인 값에 대해서 해당 요일을 출력을 해주면 아, 비행기가 뜨는 요일이 언제인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 설명을 반복해서 하긴 했지만 다시 순서대로 해서 정리하면 I하고 J는 이제 보통 요일을 나타내는 0부터 6까지 값을 갖는 변수고요. WA는 도착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LD는 연결일, WD는
출발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WS는 월화수목 금토 일을 나타내는 문자 열을 의미합니다. 밑에 배를 이용한 이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습니다. WS7, 자, 7개에 대해서 먼저 초기치 어떤 스트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자료를 선언하면서 보여줬죠. 월요일이 빠졌네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개의 요일 이름을 배열 WS 초기값으로 정한 다음에 도착한 비행기가 있느냐 없느냐, 출발할 비행기가 있느냐 없느냐 값을 초기값 세팅하죠. i는 0부터 6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0,0,0,0 다 없다는 걸 세팅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뭘 합니까? 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반복해서 증가합니다. i는 0부터 i가 7보다 작은 동안에,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하는 거죠. 토요일까지 이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 일요일 날 한번 점검 쭉 조사하고요.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조사합니다. 자, i 이퀄 0일 때 한번 보죠. WA 0, LD 0을 읽어드립니다. 자, 이거 읽기 표시죠. 입출력 기호인데 읽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도착한 비행기가 있느냐, 그리고 일요일에 연결일 정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도착한 비행기가 있으면 WAI가 1이겠죠. 있으면 그 연결일 정보를 I 플러스 LD I 그래서 J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출발하는 날짜 요일이 정해지겠죠. 그런데 그게 7일보다 클수 있으니까 모듈러 연산을 해서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보다 작겠죠. 0부터 6 사이. 그럼 WD J에 1을 둡니다. 제2번째 요일에 출발할 비행기가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요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출발할 비행기 정보가 있는 요일을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J는 0부터 6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뭐 합니까? WDJ가 1이냐, 출발할 비행기가 있느냐, 있으면 해당 요일을 찍죠. WSJ, 같은 J인데 WS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저장된 스트링 배열이잖아요. 그걸 찍어주는 거죠. 언제까지? 모든 요일에 대해서 출발할 비행기 정보가 1이라고 되어 있으면 다 찍는다라는 뜻이 되죠. 자, 이 알고리즘에서 알겠지만 가끔씩 배열을 다룰 때그 인덱스 배열 첨자가 여기는 0부터 6까지 했는데 어떤 경우는 1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만 시험에서 자칫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0이냐 1이냐에 대해서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또 인식할 부분인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